원생 수십 명을 학대한 유치원 교사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. 형량이 적다면서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잔뜩 긴장한 채 장구를 치는 아이들. 지켜보던 여교사가 갑자기 한 아이의 머리를 부여잡더니 세게 밀쳐 넘어뜨립니다. 이번엔 동료 교사가 다른 아이의 장구채를 빼앗아 몸을 찌르고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. 책들 어디 있어요? 지난해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아동학대. 피해자 60명, 음악제 연습 과정에서 동작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최고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무거운 죄지만 법원은 학대교사 6명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 횟수와 정도가 가장 심한 교사 3명이 징역 8월에서 1년형을 받았지만 형 집행이 2년 동안 유예됐고 그마저도 나머지 3명은 최고형이 벌금 400만 원이었습니다. 재판부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,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가 있고 앞으로 10년 동안 일을 못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음악제 연습 기간이 아닌 평소 교육 과정에서는 아동학대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그 결과 가중처벌되지는 않은 사안입니다. 재판을 지켜본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우라통이 터지죠 지금. 집행유예가 말이 되나요? 아이들이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엔 장구를 못 만져요. 맞은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맞는 걸 지속적으로 본 게 더 상처라고요. 피해 아동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